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 영웅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용사들을 추모하는 여덟 번째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의 이름을 직접 한 명씩 불러가며 헌신을 기렸고 북한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대전을 찾은 김기현 대표는 대전시 현안 사업인 호국 보훈파크와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목숨을 다해 조국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리는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함께 영웅들이 묻힌 묘역을 찾아 참배했고, 이어진 기념사에선 용사들의 이름을 호명하기 전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5명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또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도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 현충원을 찾아 용사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김 대표는 현장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으로부터 호국 보훈파크와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호국 보훈파크는 사업비 9,576억 원을 들여 현충원역 인근에 국내 최대 추모 휴양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국가산단에 지정된 호남고속도로 현충원 인근 4.3km를 지하화하는 사업도 설명드렸는데 지하화를 통해 생기는 공간을 공원이나 산업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대표는 대선 공약인 만큼 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책임지셔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전 발전에서는 엄청나게 큰 획기적인 제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열심히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표는 현충원 대신 울산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희생자를 예우하는 자리임에도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